자, 오늘 10분 정도 개장까지 네. 남았고요. 우리의 믿을 만한 믿을맨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믿을맨은 아니지. 마지막에 나오는데. 아니, 믿을 수 있는 믿을맨이에요. 아, 그런 거? 네. 믿을맨 중간에 중간 개토 아니야? 아유. 모르겠습니다. 야구 스포츠를 잘 몰라서. 자, 여튼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장을 볼 텐데 오늘 많은 분들이 뭐 리포트 설명해 주시기 전에 네. 현대차랑 일진하이솔루스의 거의 채팅창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일진하이솔루스가 소리 없이 상장했는데 이게 따상 오늘 상장인가요? 오늘 상장이죠. 거래 상장을. 그래서 뭐 거의 지금 분위기 관심으로만 보면 뭐 따상 분위기고 이게 그러니까 신규주가 상장할 때 사실 약간 좀 운도 있어야 되는 게요. 그러니까 크래프톤 되게 운이 없었어요. 그때 중국 규제 이슈가 터져가지고 공모가 이하로 출발했는데 일진하이솔루스는 또 다음 주에 현대차 네.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수소차 대의가 있어요. 관련돼서 근데 또 이 회사가 넥소의 독점 공급하거든요. 연료 탱크를.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지금 아니, 딱 내가 오늘 아침에 주차장에 차 대고 오는 넥소가 싹 지나가는 거야. 네. 진짜로. 근데 그 약간 묘한 그 음악 같은 소리가 쫙 나면서 가더라. 아, 우주선 소리? 그 원래 소리를 내나 보지, 그렇게? 왜냐면 안 그러면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잉.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사세요. 사세요. 아니, 핸드폰도 사고. 그럼 내가 주식 살 돈이 어딨나? 그러면 주식을 사야지.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아마 좀 따라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전방산업 그 이벤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상장할 때 분위기가 그게 안 좋으면 또 아무리 그 좋은 기업이라도 좀 할인 받아 버려요. 사실은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이 수소 이런데 정책적으로 굉장히 배려하는 게 어제가 뭐 보니까 그 내년 예산 있잖아요. 네. 내년 예산에 이제 반영되겠다 하는 정도가 수소차를 3만 대 정도 파는 거에 보조금을 3천만 원을 줘야 되잖아. 네네네. 그게 예산으로 잡는 거야. 아. 이런 나라가 별로 없는 거지. 그 만약에 일진하이솔루스가 이제 따상 한다 쳐요. 그래서 막 시총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포도 올라가고 이러면 다른 수소 업체들도 야, 일진도 저 정도인데 우리는 왜 못 가?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아니면 수소 전체에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니야. 그쪽으로만 쏠리고 그런 건 아니지. 일진으로 쏠려서 나머지가 좀 빠지고 뭐 이런 그런 대형주가 아니거든. 아, 그 정도 대형주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진하이솔루스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금 또 다음 주 이벤트까지 있잖아요.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서로 그리고 뺏고 뺏기는 경쟁이 아니라 얘는 거의 독점이고 그러니까 물론 경쟁업체 입장에서 부담될 수도 있지만 수소 탱크 만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자동차 부품 회사에 되게 많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랑 이렇게 생각이 좀 달라야 되는 게 카뱅은 기존의 은행을 이렇게 뺏어오는 기업이에요. 수급도 굉장히 너무나 세게 들어오니까 은행주뿐만 아니라 뭐 삼전도 같이 다 던져버렸잖아요. 네. 예. 근데 일진하이솔루스가 뭐 상장한다고 다른 기업 뭐 수급을 뺏어올 것도 아니고 그 수소 이벤트는 다 모두에 적용이 되죠. 따상이면 시가총액 3조예요. 3조인데 지금 상한가 출발, 아니 그러니까 그 더블 출발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오늘 제가 방금 이제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따상을 가면 89,180원이에요. 근데 한병화 연구원이 목표가를 썼더라고요. 9만 원이 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5만 원? 9만 원. 9만 원. 9만 원이었나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목표가에 오늘 거의 근접할 것 같긴 한데. 아, 그럼 맨 공모가가 얼마예요? 공모가가 34,300원. 아, 좋겠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가장 관심이 좀 많이 몰릴 네. 것 같습니다. 그러네. 아침에. 네. 일진 저 청약 받으신 분들 좋으시겠습니다. 네. 요새 이게 이제 흥행하다 보니까 이런 네. 것들이 그 YM텍이란 기업도 있어요. YM텍? 그 전기차 충전 관련된 네. 기업인데 요새 충전소 관련된 이제 회사들이 강한데 상장사예요? 물량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요. 이제 오늘까지 제가 공무지청의 마감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까지 마감.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주도 못 받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워낙 이쪽에 지금 관심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친환경이구나. 어쨌든. 네. 그죠? 그쪽 섹터가 확실히 지금 공모주 청약도 다 흥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현대차는 제가 이게 그 뭐죠? JTBC 기사가. 어제 나 뉴스를 그죠? 봤어. 예. 우연히 틀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예. 꽤 오랫동안 다루던데. 아니, 애플이랑 뭘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한다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제너시스 아마 오너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이 안드로이드 폰으로 네. 키 기능을 해요. 스마트 네, 키. 네, 네. 그걸 이제 안드로이드만 할 수 있는데 이제 애플 iOS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애플 iOS랑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이폰으로 네. 아이폰으로 현대차 열고 닫는 네, 거 맞아요. 시동 건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냐면 처음 열어준 거라니까 BMW로 맞아요. 그럼 이거 아~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네. 이거는 사실 뭐 모르죠 사실 그 이것 이거는 안드로이드도 하고 있는 건데 아~ 우리가 그냥 좁게 해석하면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근데 BMW하고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또 확대해석하면 뭐 이거 현대차하고도 뭐 하려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BMW는 네. 사실 이제 뭐 메스티지가 아니잖아. BMW는 네. 하이엔드 브랜드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차 만드는 브랜드로는 현대차한테 그걸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열었다라는 거지. 아, 소프트웨어를 네. 열은 게 아니라 애플의 조건을 받아들인 회사가 그 두 개인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네. 애플이 뭐 어디 무슨 부품 같은 걸 뭐 납품받을 때 되게 까다롭잖아요. 그걸 맞춰주면 이 회사가 되는 거고 물론 기술력 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애플의 조건에 맞춰서 그거 해준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제 현대차가 이걸 애플 쪽에 지금 열어준 업체가 거의 없으니까 네. 주가에는 뭐 나쁘진 않겠죠 사실은. 뭐 네, iOS를 네, 쓰는 게 거의 없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도 요새 뭐 리포트들 보면 소프트웨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근데 애플은 소프트웨어 강자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그래서 시총도 높은 거고 네, 네. 이게 제휴가 만약에 되면 뭐 현대차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림. 아 근데 1월달에 쓰라린 추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애플카까지 확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제 그건 방금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아 그때 뭐 1월달에 그랬지만 물 밑에선 접촉이 있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 또 애플카 또 슬슬 부집히는 거예요? 몰라. 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좀 큰 그림으로 그냥 네. 전혀 나쁠 건 없죠 사실. 뭐. 당연히 좋은 건데 네. 이것 때문에 또 애플 한다 뭐 이거는 확대해서는 좀 시장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뚜껑을 열어봅시다. 네. 네. 이제 저는 왜 이렇게 개인 차원들이 이걸 기대하신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요새 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이거라도 좀 야. 반영했으면 하는 기대인데. 너무 안 좋으니까. 어쨌든 뭐 좋은 뉴스는 맞습니다. 사실. 네, 네, 네. 사실 삼성전자보다 더 안 좋았던 게 현대차예요. 네. 현대차가 좀 안 좋았습니다. 21만 2,500원입니다. 현재. 네. 네. 아무튼. 한때 또 기아차와 인연을 잠깐 맺었던 사람으로서 기아차 마음에 아 그러니까 잘 안 받은 현실을 잘 아, 1월 달인가 그때 현차 너무 올라가는데 기아는 왜 안 올라가 이 어깨 맞추기 하겠지 이러면서 살짝 들어갔다가 네. 망했어요. 자 이제 58분이고요. 오늘 뭐 일정 정도만 살짝 보고 들어갈까요? 네 오늘 일단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그 제가 9시로 알고 있는데 8월 수출입 데이터 발표되고 네. 그래서 오늘 8월달 전체 데이터 나오니까 좀 속보 보시면 되겠고 ISM 제조업 지수가 오늘 좀 발표되고요. 미국에서 중국은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라고 이제 중소기업 대상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가 이제 상장하고요. 갤럭시 폴더블폰이 이제 오늘부터 중국에서 예약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전 예약. 그러니까 100만 명이 지금 대기 중이라고 기사가 뜨긴 떴는데 흥행에 좀 아, 사전 예약 결과는 이제 바로 나오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10일 날 출시한다고 그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공시가 뜨긴 떴는데 그 남양유업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매각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난 것 같더라고요. 네, 남양유업 그 안 한다고요? 네. 계약 해지 통보를 아. 그 한행 고 이 컴퍼니에 아. 네, 그래서 방금 속보가 떴어요 뜨긴. 사실 우리가 불길하지만 아.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생각 있었지. 네. 야 아들한테는 안 물려준다. 근데 이제 그렇게 아이. 하면은 아마 그 저 한앤코 거기서 네. 네, 거기서 소송하겠죠. 그럴 수도 있죠. 소송할 가능성이 많아요. 계약을 네. 어쨌든 지금 어쨌든 해지 통보. 근데 이제 나 그 뭐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고 네. 뭐 그걸 떠나서. 그런 걸 재료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리고 이제 그거 믿고 산 사람들한테 또 한 번 또 속은 아, 뿌리는 네, 거죠. 이건 진짜 이건 아 이건 아니지. 네. 언제 한번 남양 한번 아닙니다. 네. 9시가 네,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는 오늘 일단 예상으로는 마이너스 출발은 할 것 같고요. 아, 아무래도 이제 어제 많이 오른 데다가 네. 종가에 좀 약간 더 그 매수가 들어오면서 급등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현재는 마이너스 3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걸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총 상위 기업들은 일단 어제 좀 막판에 오른 만큼 약간 되돌리는 그런 좀 모습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오늘 역시 뭐 비슷하게 코스피랑 좀 동반해서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3%, 네. SK하이닉스가 0.9% 정도 약간 이제 약보합세 정도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뭐 많이 내리는 기업은 좀 보이진 않는데, 일단 오늘 SKI 테크놀로지가 한 증권사의 또 신규 편입 보고서가 좀 있어가지고 2% 정도 반등했고, 어제 SK텔레콤은 외국인들이 그 비중을 줄여버렸잖아요. 네. MSCI 때문에. 그래서 1.5% 오늘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현대차가 일단 뭐 그 뉴스에는 반응은 하는 것 같아요. 네. 현대차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이 현대오토에버인데, 아. 예, 두 기업이 지금 1.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애플카 이슈처럼 그냥 막 급등하기보다는 좀 한 1% 내외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애플 아이폰 기대감이 높은 그 LG 이노텍이 1.4%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거의 다 지금 하락세인데, 좀 빠지는 기업은 뭐 펜오션, 하나솔루션, 뭐 S오일 정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일단 어제 수급 이벤트가 좀 끝나면서 약간의 네. 좀 되돌리는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남양은 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예. 남양은 아무래도 주가에 좀 악재가 되겠죠. 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그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좀 강하지만 반도체도 좀 강한 것 같아요. 뭐 TSE 같은 그 테스트 이제 검사하는 그 소켓 만드는 회사가 오늘 한 증권사 보고서 때문인 것 같아요. 3.8% 올랐고, 덕산 네오록스가 이번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그 OLED 네. 소재를 만든 기업인데 오늘도 한 2.3% 반등했고, LNF 2차전지 소재죠. 1.3%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좀 빠지는 기업들은 펄오비스가 한 1.8% 빠졌고, 첨보가 1.3%, 뭐 에코프로가 2%, 에코프로 BM이 1.5%. 그래서 대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은 일단 오늘은 좀 출발 자체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차가 일단 그래도 오르긴 네, 오르네. 일단 반등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진아이 솔루션은 일단 따상. 지금 예 네, 따상 갔네요. 따상을 갔습니다. 아. 예, 89,100원이네요. 예, 그래서 따상 잠깐 아. 지금 풀렸다가 아재들의 다시. 감탄사. 아. 네, 그래서 네. 정프로는 진짜 아, 하는데도 진심이 느껴진다. 네, 알고 아, 축하드려야죠. 네. 그래도 아니 일진아이 솔루션은 청약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20주 받았다는데 정말 많이 신청하셨나 봐요. 받기가 쉽진 않았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네. 저보고 자꾸 남양 사서 혼 좀 내주라는데 제가 산다고 그렇게 털어지지 않아요. 아이 좀 들어가 볼까 남양? 진짜. 남양은. 아니 근데 왜냐하면 그때 80몇 퍼센트 프리미엄 주고 이제 계약을 한 거야. 3천 몇백억이라는 게 아랭코가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예를 들면 만약에 뭐 2천억이야. 그러면 그거의 시가대로 한 게 아니고 내 기억에는 80몇 퍼센트 프리미엄 주고 경영권 프리미엄 뭐 이런 거예요? 그렇지. 예. 네. 네. 근데 그래서 뭐 저 정도면 리저너블 하네. 그리고 그 패밀리가 경영하면 계속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딱 한 경영권 프리미엄도 이만큼 받았지. 그러니까 저 PF라고 거기가 네네. PF라는 건 뭐예요?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3년이나 5년, 7년 안에 정상화시키고 네. 가치를 높여서 팔고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그쪽에 선수들이야. 또 그 회사가 굉장히 선수 중에 선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야 그러면 참 되겠구만. 어차피 홍패밀리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했는데 그래서 다 하다가 사인장이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야 뭐 그래서 또 뉴스가 안 판다는 건 아니고 뭐 협상 중이라고 변호사 네. 선임했고 네. 또 그렇게 또 얘기했잖아. 네. 결국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 그건 진짜 에이 남양이야. 네. 남양. 예. 일단 그렇고요. 오늘 다시 지수 좀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일단 마이너스 5포인트 3,193 0.18% 약보합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근데 이제 많은 분 저도 이제 어제 MSCI 그 리밸런싱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을 했는데 이게 일회성일 수도 있잖아요. 리밸런싱이면. 그래서 오늘이 좀 중요한데 일단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오늘도
연속해서 좀 매수가 들어왔으면 뭘 사느냐? 전기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462억, 네. 538억 중에 그래서 오늘도 아마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금융주, 통신주, 화학주, 그다음 서비스 업종 뭐 지주회사나 뭐 인터넷 같은 기업들인데 이쪽까지 좀 매수하고 있고 좀 파는 거는 운수장비인데 운수장비는 조선과 그 자동차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은 좀 일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야, 뉴스 예. 나오고 파는 거야? 외국인?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아, 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인터파크? 아, 인터파크도 지금 메가 흥행에 급락을 하는데 지금 그 좀 인수를 아무도 안 한다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흥행 실패했다라는 그 아.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거든 또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인터파크가. 네. 아니 대역급들이 뭐 참여한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가지고 오늘 흥행 실패. 그래서 오늘 뭐 아침부터 이게 연초에 2,000원 하던 건데 11,000원대까지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8,200원인데 이 차트 보면 와 5배 이상 올랐어요. 네. 흥행 성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네. 좀 매각이 좀 이제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일부 나오는 것 같아서 주가에 바로 지금 오늘 16% 아침 시초가부터 인터파크를 어디가 노렸었었죠? 뭐 기존의 오프라인 강자들이 좀 노렸었나? 뭐 오프라인 강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네. 일부 이제 뭐 이게 여행업 여행도 그쪽 아. 티켓도 판매하니까 네네네네. 그걸 좀 노렸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아. 지금은 대역급들이 뭐 다 빠졌다 이런 좀 얘기가 뭐 네이버 카카오도 네. 얘기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예전에. 아. 인터파크가 우리나라 1세대 진짜 인터넷 기업 아유,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인터넷 인터파크만 하더라도 한 21상가 됐을 걸 실제로 연상. 아, 일주일 연상은 보통이었어요. 그때는 아마 상한가가 제 기억으로는 12%였나 10%였나 막 그 정도 그래가지고 아. 상을 많이 갔어요, 맞아. 인터파크. 예. 다이얼패드라고. 다이얼패드. 새로운 기술이라고. 아, 네. 새로운 기술. 그거 거의 한 달 상한가 쳤잖아. 아유 좋습니다. 그 새로운 기술 다 팔면 그때 뭐뭐 산다고 막 그랬거든. 어? 진짜로. 매출 제로. 아. 근데 그 다이얼패드 사실 실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었고 사실 다이얼패드로 제가 무료 전화 했던 건 기억이 나요. 컴퓨터로 이렇게 버튼 누르면 띠띠띠 소리 나지. 네, 그 모뎀만 모뎀으로 이제 모뎀으로 전화하는 거죠, 그게. 초고속 인터넷이 그때는. 예. 그때 무료 전화라는 게 진짜 와, 근데 지금 다 무료 전화잖아. 지금 무료 전화. 화면도 나와 막. 기술이라는 게 참. 자, 그리고 이제 더 말씀 좀 드리면 네. 일단 어쨌든 오늘은 기관이 좀 판을 해서 아침에 좀 빠졌는데. 일단 지금 장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1,000억까지 좀 늘리면서 전기전자 아마 삼성전자 지금 계속 매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전. 예, 현대차도 지금 2% 올랐고 그래서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분위기는 좋고요. 그다음에 오늘 업종으로는 역시 운수장비가 자동차가 강하니까 네. 일단 1.4% 정도 오르면서 이끌고 있고 통신이 그 다음에 포진해 있고요. 좀 빠지는 섹터는 그러니까 업종은 의약업. 종이 좀 오늘은 좀 일부 녹십자가 좀 빠지면서 약간 밀리고 있고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은 이 비철금속 관련주 알루미늄 쪽 그 이 2차 전지에 동박 말고 알루미늄 박도 들어가잖아요. 그쪽 섹터들이 오늘도 강해요. 그래서 일부 기업들이 좀 급등하면서 비철금속 이끌고 있고 자동차 대표주가 오늘 다 일제히 좀 반등해 주고 있고요. 폴더블폰도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은 그 KH바텍이 네. 가장 강하게 약 6%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세경 아이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오늘도 좀 강세. 세경. 중국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네. 좀 사전 이야기니까 그런 기대감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스마트카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애플하고 만약에 한다면 또 스마트카 얘기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쪽 섹터들도 오늘은 좀 일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긴 좋으니까 3등도 가긴 가는구나. 예, 그죠. 앞으로 네. 3등도 가긴 가. 축하 무더 간다 무더 가. 아이씨. 많이는 안 갔죠? 바꿔버릴까. 요번에 소박하게. 아, 폴더블. 네. 그래서 그쪽 섹터 오늘 강하고 아무래도 오늘 인터파크가 급나가다 보니까 여행 섹터는 좀 안 좋고요. 네. 다른 여행주는 올라가요 사실. 근데 인터파크가 워낙 많이 빠져서. 아, 인터파크는 여행주로 분류가 돼 있어요? 일단 섹터에는 그렇게 분류가 아, 돼 있어요. 그렇구나. 네, 원래 이제 티켓 판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그리고 해운주가 오늘 좀 빠졌고요. 뭐 백화점이나 정유나 뭐 이런 쪽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오늘은 좀 빠지는데 그래도 어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다 지금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7포인트 정도
좀 올라주고 있고요. 네. 코스닥도 상승 반전해서 플러스 1포인트 정도 기록을 그러네요.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주요 리포트들을 한번 살펴봐야죠. 예, 오늘 일단 이제 그 KB증권에서 이제 9월 달 그 자료가 나왔어요. 하반기 전략 해가지고. 네. 그래서 본문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9월 달 주식 비중을 올렸어요. 확대로. 비중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중립으로 알고 있었는데 상향으로 좀 올렸고, 코스피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 주가를 3,800포인트로 뭐? KB에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KB에서. 3,800. 네, 3,800. 그래요? 그래서 오늘 자료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장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네. 또 딱 점을 찍어놨지. 네. KB 누구시죠? 네, 신센터장이죠. 신동준. 신동준 센터장. 아주 그냥 차차히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자세히 한번 들으시면 좋겠네요. 아, 예, 그건.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9월, 그러니까 봄, 여름 조정을 마무리하고, 네? 가을, 겨울은 반등으로 간다. 이렇게 좀 적어 있고, 9월 추천 업종은 이제 공급 병목 피해주가 이제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부품 같은 게 못 만들었던 회사들이 대부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랑 자동차잖아요. 네. 이 두 개를 좀 추천을 했고, 그 외에 리오프닝 관련주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미디어. 그다음에 엔터. 엔터는 이제 아무래도 콘서트가 재개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엔터, 레저 업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를 9월달 추천 업종으로 그렇습니까? 예,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되게 좀 표현이 좀 재밌긴 한데 공포 영화에 뻔히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대요. 그걸 알면서도 볼 때마다 막 식은땀이 나잖아요. 네. 공포 영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안 봐.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 아, 그건 무섭게 말하고. 네. 뭐가 제일 무서우셨어요, 영화 중에?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오맨인가 뭐 보다가 오맨 뛰어가고 안 돼. 그런 거나 막 심령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악령 이런 거 있지. 오맨. 어? 와, 진짜 오래된 영화. 막 이런 거 오맨. 그 이후에는 아니, 해피하고 즐거운 영화도 하는데 왜 그런 걸 보냐? 이게 요고괴담 이런 거 왜 뭐 하러 봐? 아니 요고괴담 참 재밌었는데. 나름의 재미. 나는 너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하고 이런 거 뭐 하러 보냐? 아니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궁금한가 보죠. 그런 거 안 봐. 아 역시 김포님은 색깔이 확실하시네. 나는 전혀. 나 스릴러는 괜찮은데 그런 건 안 봐. 공포 쪽은. 아 스릴러 중에서도 엑소시스트 이런 건 안 보시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아 추격자. 그런 거 괜찮지. 아 추격자 괜찮고. 아 귀신 나오고 뭐 좀비 이런 거. 난 막 좀비 나오면 막 눈 가려. 그러니까 킹덤 이런 거 안 보잖아. 아 그래. 아, 눈 가린다니까 진짜. 약해 내가 심령이. 네. 아니, 저는 진짜 좀비 너무 좋아하거든요. 좀비. 아 그래요? 다 봐요. 아 좀비 좋아해? 예. 네. 아니 그 좀비물을 좋아해요 저는. 아 그래요? 그 새벽의 저주 뭐 이런 거.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드라마 있잖아요. 워킹 데드라고. 예. 네. 그건 다 봤거든요. 아예 보지 못했어. 나 이번에 시카리오 보다가 시겁했잖아. 시카리오. 아 시카리오 많이 나왔나요? 시카리오 이제 뭐 잔인하게 죽이고 네. 그런 거. 아 멕시코 갱단 얘기죠? 네. 아. 그 정도가 나의 한계야. 그거 넘어가면. 그거 이상. 나는 좀비는 저거밖에 안 좋아해. 코리안 좀비라고 UFC. 코좀. 아, 정 뭐야? 네. 정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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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팬이지. 아니 취향 얘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포 영화는 알면서도 이제 손에 땀이 나는데 네. 근데 마지막 장면이 되면 아침이 오고 어쨌든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증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긴축 조정 이거 연중 긴축 경기 정점 이 두 네. 가지 조합 때문에 시장이 공포에 이제 굉장히 위축돼 있었는데 네. 이거는 항상 반복됐대요. 경기 침체 후에 증시가 이렇게 1년에서 1.5년 오르고 나면은 늘상 반복되던 조정인데도 우리가 공포에 좀 약간 그 위축돼 있었는데 근데 그 결말은 다 뭐였냐 대부분 반등이었다. 네,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좀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이제 신동준 네. 센터장님 의견 좀 들으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제 증시 상승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은 좀 돌았는데 일단 이제 파생 보시는 분들은 확실히 MSCI로 많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투자증권의 이제 강성철 강대석 연구원님이 그 자기 텔레그램 쪽에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뭐냐면 MSCI의 이제 8월 리밸런싱 외국인 코스피 대규모 순매수 마감 1.2조 원을 순매수했는데 올해 3월 11일 날 이후로 일간 최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대부분 매수 대부분이 프로그램으로 추정이 됩니다. 1조 원 정도가 프로그램.
그러면 이건 이제 리밸런싱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해줬고, 이렇게 분기 반기 리밸런싱 하는 날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 들어온 거는 최근 몇 년간 어제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매도만 나왔어요. 사실은 보면은 비중은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8월과 올해 2월 MSCI 분반기 리뷰 적용일에 외국인은 항상 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억들이 좀 안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번에는 그 이 리밸런싱 할 때 이머징 마켓 내에서 한국 비중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정확히 이게 안 나와서 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공매도가 사실 그동안 금지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일단 다시 좀 들어온 거 아니냐, 공매도가 재개돼서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만약에 이거라면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중국 경기 부양, 국내 반도체 반등 지속 여부가 외국인의 수급에 더 영향을 주니까 이제는 이제 요 리밸런싱 이슈는 좀 끝났다. 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KB증권 이제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그 어제 사실 좀 뉴스가 나온 게 삼성 파운드리 가격 인상. 파운드리. 그, 예. 그 본격화한다는 이제 얘기가 뉴스에 나왔어요. 어제 나한테 어제 네, 맞아요. 제가 예, 김프로님한테 한번 보내드렸는데 이게 더 일렉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반기 파운드리 가격을 15에서 20% 인상할 것으로 그걸 코멘트 해주신 건데, 반도체 칩 수요 대비 파운드리가 지금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하고 뭐 얼마 전에 TSMC도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 일환이 아닌가. 근데 삼성이 파운드리 가격 인상한 적이 없었대요 거의. 그러니까 거의 이번이 지금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삼성전자가 TSMC 따라간다고. 그렇겠죠. 네, 네. 그 참은 거지. 마켓이 확대하려면 네, 가격 안 올리고.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린 적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합니다. 유의미하게 올린 적이.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어쨌든 이제 폭과 강도만을 조절하면서 공급 계약을 이렇게 체결을 했는데 네. 지금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그래서 가격을 현실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적어줬고, 그리고 파운드리 집중 투자 전략을 얼마 전에 일단 발표를 했잖아요. 비메모리 쪽에 대해서 조기 투자하겠다 3년 앞당겨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 이제 비메모리 쪽 투자는 가시화되고 또 사업부 실적도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메모리 쪽에도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에서 최진명 애널리스트, 이분 이제 방산업종 다루시는 분들인데 네. 분인데 대한민국 2020년 국방 예산 발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방 예산 총 55조 2,277억 원을 편성을 했고 네. 내년에 네. 네. 올해보다 4.5%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했고 네. 그리고 그 전체 정부 예산 대비해서는 9.14% 정도 된대요. 그래서 비중이 꽤 큰 편이죠. 아, 국방 예산 중에서 전력 유지비 두 가지거든요. 전력 유지비랑 방위력 개선비가 있어요. 전력의 그 유지비는 우리 사병들 봉급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식자재 같은 거 공급하고 그렇죠. 예비군 보상금 뭐 이런 아, 것들입니다. 잘 줘야죠. 예. 네. 그 부분이 5.7% 증가했고요. 네. 그게 37조 정도 돼요. 전체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이제 무기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17.3조 정도 되는데 이게 2% 정도 작년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이제 첨단 무기 개발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대요. 무기 개발하고 정찰 위성, 네. 뭐 탄도탄, 뭐 조기경보 레이더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방위력 근데 개선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사용하기로 선언을 했대요. 어? 네, 그래요? 이번에 그 이 예산 중에 80%가 국내 쪽으로 집중해서 방산업체 그러면 한화 되게 좀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들. 네. 네. 뭐죠? 뭐 LIG 넥스원도 있고. 넥스원. 네. 그래서 뭐 한국 항공우주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니까. 네. 관련된 기업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네. 오늘 네.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민다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좀 썰렁해겠네. 아니 그쪽엔 공식적으로 로비스트가 있거든. 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럼 로비스트 다 있죠. 아, 그럼 그래요?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는 로비스트들이 있다고. 로키드 마틴이나 이런 데들을 네. 직원들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야 네가 가서 해. 그럼 이제 미국에는 원래 그게 이제 합법인데 우리나라도 네. 그 있나? 커미션. 커미션. 린다김 씨랑은 몇 번째 인터뷰를 해봤죠. 인터뷰를? 인터뷰를. 네. 아 근데 어떻게 지내시나? 지금은 이제 새우깡 거의 주식으로 드실 거예요 아마. 방송 중에도 새우깡을 계속 드시더라고요. 아, 새우깡이요? 네? 네? 왜? 입이 좀 많이 심심하신가 봐요. 전에 한번 또 잠깐 저 한번 들어갔다 오셨잖아요. 예. 새우깡을. 네. 또 이렇게 약국 좀 자주 가시고.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하나만 더 하나 이제 더 말씀해 주시죠. 그 현대차 증권의 이제 이창환 애널리스트가 이제 적어준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9월 9일날 장마감 동시효과의 그 KRX BBIG 지수 뉴딜 지수 아실 거예요. 작년에 이제 만들어진 요거 이제 기업들 리밸런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게 발표가 됐어요 어제.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KRX BBIG K 뉴딜 지수에 두 종목이 들어갑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랑 크래프톤이 편입이 되고 SK 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는 제외가 돼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는 SK IE 테크놀로지가 편입되고 첨보가 제외됩니다. 그리고 K 뉴딜 지수 바이오 쪽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고 네. 신풍제약과 시젠이 이제 이번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쪽에는 KG 이니시스가 신규 편입되고 알서포트가 제외되는 걸로 결정됐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게임 쪽에는 크래프톤과 데브 시스터즈가 신규 편입이 됐고 위메이드와 넵툰이 제외됐으니까 이건 이제 한국 거래소 들어가면 확인 가능하니까 네네네. 참고하시고 참고로 KRX 이쪽 그 뉴딜 지수 편입 그 추종하는 자금이 1.4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좀 꽤 규모는 크니까 좀 영향은 좀 일부 줄 수 있으니까 9월 9일 장마감에 이렇게 좀 리밸런싱 된다. 네. 라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일진 하이는 뗀뗀한데. 네, 이게 뭐 한 주 두 주씩 계속 나오는데. 무조건 다. 네, 네, 일단은 다 상장이 112만 주 정도 있네요. 네네. 네. 아 지금 저 린다 김 얘기 나오니까 정프로 린다 씨랑 같이 선글라스 사업하라고. 이 선글라스가 약간 린다 선글라스랑 좀 비슷한가 봐요. 네. 아 선글라스 회사에서는 근데 왜 연락을 안 주시죠? 이 정도면 또 연락 얼마나? 선글라스 회사는 이게 선글라스가 자기 건지 그걸 몰라요. 그 브랜드가 뭐예요? 이거요? 네. 구루마야? 구루마까지는 아닌데 네. 솔레미오 디자인드 바이 코리아입니다. 어 그런 거 괜찮겠네. 나도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네? 아 이건 디자인드 바이 코리아라는 건 그 중국에서 중국산이라고. 중국산. 이건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네? 뭔지 알죠? 뭐죠? 몬스타 있잖아. 몬스타. 몬스타? 네. 아 엑스 몬스타. 아 무슨 몬스타지 그 있잖아. 더블 몬스타인가? 아씨 뭐 있는데. 리틀 몬스타인가? 뭐 젠틀 아 젠틀 몬스타 야, 젠틀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힘들어 아, 젠틀 리틀 더블 몬스터 나오고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에 저 안경 깨져서 봤더니 어제 또 굴러 저 이렇게 떨어뜨려서 또 살짝 금 갔네 아니 안경을 왜 이렇게 자꾸 요즘에 관리를 잘 못하세요 손끝에 힘이 좀 떨어지나 봐 아 또 슬픈 쪽으로 가요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네, 아침 증시도 잘 확인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내일 아침에 또 뵙는 거죠? 네, 오늘 저녁에 또. 아, 오늘 저녁에 또 오시는구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다음 주에 자주 오세요, 그냥. 네. 시간 되면 여기로 출퇴근 하세요. 자, 함께 해주신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